와, 헤엄치는 모습 보세요. 봉부르,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바로 방수 잠자리입니다. 수채를 준비했는데요. 수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준호준호님께서 저한테 네 마리씩이나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평창에서 직접 순수 채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방수 잠자리과에 속하고요.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보시면 뭐 괴물같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거를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짜잔. 자,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키우고 있던 수주인데, 여기 안에 탈피껍질이 있더라고요. 자, 이 친구들이 잘 적응을 해준 것 같아요. 작은 친구가 탈피를 한것 같은데, 우선은 대략적인 이런 모습이 생겼습니다. 자, 제가 한 마리씩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한 마리씩 한번 잡아봅시다. 오, 야, 빠르다, 빠른다. 야, 여기. 잡혀라. 잡았고. 지금 네 마리가, 오, 여기 다 몰려있어. 근데 물릴까봐 무서워요.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검은 색깔입니다. 검은 색깔. 여기 있다. 짜잔. 야, 어디 가? 오, 빨라요, 은근. 자, 우와하, 네 마리. 제가 네 마리를 이렇게 다 꺼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색깔 있고 옅은 색깔 있고 한데요. 이 친구들은 지금 종영이에요. 여기 작은 친구 한 마리 빼고는 다 종영이라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먹이 한두 번 먹고 바로 이제 잠자리가 될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은 바위 위에 올라오거나 이렇게 조그만 식물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이제 잠자리가 되는데요. 제 예상에는 여기에 올라오거나 여기에 올라와서 잠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은 여기에서 사육 적응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잘 살아있고요. 자, 입술은 탱탱 구운 것처럼 생겼고, 어떻게 보면 낙엽처럼 생겼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자리가 될때 날개가 쑥쑥쑥쑥 나오는 거고, 다리는 6개. 오,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들은 어리장수 잠자리라서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일반 장수 잠자리 수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무서워할 수도 있고, 신기해할 수도 있는 생김새를 가진 친구들인데, 너무 놀라지 마시고, 사육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채집을 하시고, 사육이 힘드신 분들은 방생을 꼭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육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리를 만들어서 꼭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채들 먹이는 귀뚜라미나 미럼, 그리고 지렁이,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송사리나 구피를 많이 먹이를 주고요. 얘는 죽은 척을 하네요. 자, 그리고 수온은 차가울수록 좋아요. 지금 이거 수중 히터는 넣어놨는데 제가 작동을 절대 안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물의 수질은 좀 깨끗해야 하기 때문에 여과기를 하나씩 넣어주시고 환수를 조금씩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먹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물고기를 제일 선호하는데요. 자기 스스로 사냥을 해서 먹는 걸 좋아하고, 미러미나 귀뚜라미는 핀셋으로 먹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장수 잠자리를 사육을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일인데요. 우리 준호 조노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이 친구들 잠자리가 되면 한번더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와, 손에 한번 올려봐야겠다. 손에 한번 올려봐야지. 와. 와, 진짜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 와. 진짜 괴 생명체 같이 생겼죠? 크. 와, 헤엄치는 모습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오, 뭐야. 와, 헤엄치는 모습 보세요. 어떻게 보면 좀 귀엽기도 하고. 하하.